대전은 이 하마조츠 선수가 영입이 됐고 안토니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키쯔와 이제 3명의 외국인 선수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대전 시티는 있는데요. 2선 공격 라인에는 박민규와 안상현, 박수창과 박수일, 그리고 3백 라인에 이인규와 윤신영, 이지솔, 그리고 골문을 박주원이 지키게 되는 대전 시티즌입니다. 뒤에 맞서는 부천입니다. 말론의 원톱, 박건과 조범석, 문기한과 장현수가 2선 라인, 닐손 주니어가 중앙을 책임지고요. 백포 라인에 김한빈과 임동혁, 김재우와 안태현입니다. 골문은 최철원이 지키는 부천입니다. 부천에는 문기한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4라운드 경기입니다. 대전과 부천과의 전반전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오늘 원정팀 부천이 파란색 유니폼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양팀 두 선수, 네 명의 선수가 미드필드 중원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현수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안쪽까지 들어왔죠. 그대로 오른발! 박주원의 선방! 자,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완벽하게 걷어냈던 박주원입니다. 감독 대행 포함해서 자신의 100번째 감독 경기를 펼치고 있고, 조범석도 100번째 경기 오른발 슈팅! 하지만 부심의 깃발 아니에요. 그대로 골로 인정! 부천이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장현수 선수가 지금 골을 넣는 장면에서 네. 아, 지금 선심이 깃발을 처음엔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디오 판독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판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장현수 선수의 업사이드 판정을 지금 주심이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공 처리하고 있는 부천입니다. 오른쪽으로 빠르게 올라왔죠. 안태현 앞쪽으로 짧게 아니죠? 장현수 이어봤습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뒤쪽으로 꺾어주고 자 뒤쪽에 비었어요. 그대로 오른발 팅! 위력이 떨어졌고 박주원 정면입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오늘 패스의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이지솔이 버텨줍니다. 공 뺏겼어요. 박수 안쪽 부천의 공격 뒤쪽에 컴백! 말론 선수를 잘 봤는데 자 지금은 패스가 조금 미약했어요. 장현수 선수가 왜 패스를 조금 더 강하게 패스를 안 했나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네요. 네. 지금 부천에게 지금 볼을 다 밀리고 있는데 대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먼 거리 얼리 크로스! 달려 들어가면서 헤더로 연결. 하지만 크게 빗나갑니다. 지금은 헤더까지는 잘 연결이 됐는데 각도를 너무 틀었죠. 좀 더 공격적인 그런 패턴 플레이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뒷공간 이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임동혁 선수가 돌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전에 오늘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민규 이번에 왼쪽 측면 돌파. 잘 나왔어요. 됐습니다. 잡아놓고 떨궈놓고 하마도치 슈팅이 없어요. 오른쪽 측면에 임동혁도 많이 올라와 있는 부천의 공격. 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뒤쪽에서 걸렸는데요. 두 명이 동시에 쓰러집니다. 말론이 볼을 잡기 전에 또 어떻게 보면 이인규 선수의 또 먼저 커팅을 했었죠. 네. 지금 이응실 감독도 이 말론 선수 행동에 대해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죠. 박스 안쪽으로 길게 하마조치. 슈팅 연결되지 못했고 계속 밀고 들어가 나크다면 오른발 팀 골! 하마조치가 드디어 한 골을 만들어주는군요. 1-0으로 앞서 나가는 대전입니다. 하마조치가 그래도 이름값을 또 해주고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대전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원했던 골을 또 성공시키고 있네요. 자 하마조치가 자신에게 찾아왔던 한 번의 찬스를 그대로 골로 연결. 자신의 K리그 첫 번째 득점포를 가동하는 대전의 하마조치입니다. 전반전에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고 1분도 모두 소진됩니다. 닐손 주니어 부천의 마지막 공격이 예상되는데요. 말론을 겨냥합니다. 맞고 뒤쪽으로 굴절된 공. 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이지솔. 말론은 끝까지 쫓아갔고 주심의 휘슬이 울립니다. 전반전 45분 이렇게 마무리. 대전이 전반전 41분 하마조치 오른발에서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1-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포 6골을 기록하고 있는 부천의 김윤도가 팀의 두 번째 교체 카드의 주인공입니다. 김윤도, 말론, 또 장현수 이 세 선수가 최전방을 이끌 것 같습니다. 네. 임동혁이 오른쪽으로 짧게 내주고 전방으로 길게 때려보고 있는 부천의 공격. 말론 등지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짧게 밀어주고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바로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그대로 슈팅까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네요. 측면에서 잡고 김윤도가 강하게 때렸는데 지금 거의 슈터링이 됐어요. 이지솔은 말론의 전담 마커입니다. 이번에 헤더 연결 펀치 골 터졌습니다. 말론입니다. 오늘 경기 1-1. 양 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말론 또 본인의 이름 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1차 슈팅은 임동혁의 머리에서 만들어졌죠. 너무나 정직하게 박주원 정면
걷어낸다는 공이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말론의 마무리 왼쪽 측면 먼 거리에서 박태일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 약속된 플레이는 오른손을 들고 오른발로 낮고 강하게 갑니다. 닐슨 주니어 머리 세컨포로 대전입니다. 다시 한번 찔러주고 들었어요. 자 가슴으로 잡았죠. 오른발 달려들던 이지설의 오른발 슈팅은 너무 높게 떴네요. 지금은 조금 더 침착하게 좀 더 한 템포 좀 늦춘 다음에 슈팅을 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 이지 선수가 조금 더 급했네요. 하지만 최철원이 길게 처리합니다. 말론이 떴어요. 하프 라이닝 근 말론 아 지금은 볼 처리가 좋지 못했는데요. 자 좋았어요. 이렇게 되면서 역습으로 가는 대전의 공격입니다. 중앙에 넓게 열려있어 안토니오 두 명이 왔습니다. 슈팅은 없었고 아, 이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대전의 공격 그리고 발등을 잡고 있는 안토니오 자 경기는 계속 좀 흘러가고 있죠. 진행되고 있어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김재우와 안토니오는 쓰러져 있고 자 다시 한번 느린 그림이 나오는데 가만솔 안토니오 여기에 김재우까지 세 명이 뒤엉킵니다. 경기는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세 명이 부딪히죠. 다시 경기 재개 김재우 경기 투입됐습니다. 김재우 전방으로 길게 때려주고 말론 쪽을 봅니다. 잘 들어왔어요. 되고 말론이 뒷공간 무너졌죠. 말론의 왼발 골 오늘 경기 약자 오늘 멀티골 말론은 팀의 2대1을 리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쇼네 해설이요 오늘 경기 말론의 발끝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강력한 한 방이 있었군요. 자 이번에 왼발 슈팅은 엄청난 대포할 슈팅이었죠. 또 하마주치의 머리에 또 한번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약속된 플레이는 짧게 깔아줍니다. 돌아오는 공을 이어받고 키츠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죠. 왼발로 운전쪽으로 띄워줍니다. 펀칭 뒤쪽에 떨어지는 공 반대편 코너킥입니다. 뒤쪽에 안상현 발바닥 잡고 하마주치 뜹니다. 헤더까지 머리까지 연결 하지만 각도가 너무 틀어졌네요. 두 차례 연속 만들어졌던 코너킥 공격에서 일단은 슈팅까지 마무리 지어봤던 대전의 공격이었습니다. 일단 하프라인 건너왔습니다. 좁은 공간 왼쪽에서 전방으로 길게 일단 안토니오 화세로 잡습니다만 터치가 길면서 박건이 이어봤습니다. 아 지금은 안상현 선수가 오! 그 이후에 또 다른 충돌이었어요. 장현수와 이지솔이 부딪혔는데요. 장현수에게 옐로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장현수가 저렇게 또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또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이전에 또 이진 선수와 또 경합이 또 그 아주 그렇게 크게 또 힘든 그런 싸움이 될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이 충돌은 안상현이었거든요. 장현수가 살짝 흥분했습니다. 아, 두 선수가 공과 상관없이 달려가다가 충돌이 있었군요. 얼리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박스 안쪽에 골대 때립니다. 부천의 공격. 자 지금은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왔던 크로스가 헤더까지 연결되면서 지금 크로스바 강타 반대편으로 길게 올라갑니다. 장현수가 떴어요. 하지만 크로스바를 때렸던 장현수의 헤더 장현수가 또 헤딩을 아주 잘 맞췄는데 아 크로스바를 또 강타하고 말았네요. 뒤쪽으로 짧게 키쭈 이어받고 왼쪽 측면으로 잡아놓고 왼발 크로스도 갑니다. 하마두치 정확하게 패스 연결 장현수 이어받습니다. 장현수 중앙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발 스틱 밀어냅니다. 박주원의 선바 마지막 공격 예상됩니다. 박수창 중앙으로 띄워야죠. 안상현 띄워줍니다. 하마조치 떴어요. 헤더러 하지만 이마가 아닌 정수리 오늘 24라운드 경기 부천이 대전 원정 경기에서 2대1의 역전승을 가져갑니다. 대전이 또 부천을 상대로 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만 또 부천이 오늘은 또 대전을 승리했습니다.